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들어오면 또 생겨. 일부러 운동 좀 했지. 그냥 다 먹어버리려고 내가. 하세요. 주말에 되게 제대로 주다 오는데 또 제 일등으로 가서 쏠아줘야지. 누구? 아, 내가 둘이 먹으라고 친구 보니까 일부러 자리 비켜준 거지. 내가 통틀어 본 제일 술이 강한 아이야, 그 아이는. 여자는 통틀어. 나는 물처럼 마신다고, 맥주 그냥 보리차처럼. 얘가 좀 흔들려. 저기 있어. 한 잔씩 구워 먹어? 뭐 떼거들어 넣지 마, 떼거들어 넣지 마. 그냥, 먹을 만큼씩. 뭐 떼거들어 넣지 마. 됐지? 떼거들어 넣고 그냥 과자만 들어가지고 먹고 있어, 맨날. 떼거지가 뭐냐, 떼거지가. 아유. 육회 드시고 오신 분? 육회 비빔밥을 생각해보니까 육회 비빔밥에 육회를 내가 좀 먹은 거고 치크사라고. 날파리 하나 더 알아보니까 나는 뭐야, 초코우유랑 같이 먹으려고? 응, 초코우유 하나 사왔습니다. 이거 별빛 청하다. 이게 웬만한 화이트하이보다 맛있는 것 같아. 맛없는. 어. 이거 와인 하는 것보다 이거 박스로 사는 게 훨씬 나. 아, 이게 그쪽이, 여기가 그거네. 기름 떨어지는 곳이네. 거기 아니야? 이쪽이 기울어져서. 어떻게 하려고? 그쪽에다 돌 하나 받쳐야지. 이 밑으로 받쳐봐. 오. 응? 뭐라고? 육회 좀 먹고 먹으려고 했더니 안 맞아. 이거? 꺼우면. 뭐? 겨울에 오지 않았어? 그러니까 더운 게 언제 왔지? 뭐, 금방 먹었어. 언제 왔지? 아, 별표청아 맛있네. 그동안 안 먹었지? 너무 물 같아서 안 먹었나? 한동안 먹다도 안 먹었지, 우리가. 해, 들어가야겠다, 뭐. 이사님이 초가 어디서 먹어야지. 벌레 있는데 그럼 저기서 먹다가 응. 우리는 이리 와. 응. 진짜 금방 있네. 응. 향이 진짜 얇아. 응. 같이 가고 싶어 했던 인터넷 속 그 카페 이젠 너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애써 기억들을 지워보려 해. 이렇게 만든 놈 없을 건데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져가. 아름답던 우리 좋아하는데돌아올까 마음 졸이며 서성여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네가 나에게 아직 너무나 소중해서 너에게는 다시 들을 수 없는 소중했던 이야기